날이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걸을 때면 저도 모르게 어깨를 잔뜩 움츠리게 되는데요. 이 가을다운 가을을 즐길 새도 없이 이렇게 겨울을 맞게 되는 건가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떨지 전국 단풍 소식까지 오늘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참 아침 출근할 때 추운 날씨를 체감할 수가 있는데 쌀쌀하다 서늘하다보다 춥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그 추위를 얘기를 할 때 절대적인 추위인지 상대적인 추위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절대적인 추위로 봤을 때는 이맘때 나타나야 될 만한 추위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맘때 좀 쌀쌀해진 날씨를 너무 당황해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제보다는 또 일부 사람들은 오늘은 좀 한결 따뜻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아침은 좀 달랐겠죠. 왜냐하면 어제 전날, 그러니까 그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9도 정도 기온이 뚝 떨어진 데다가 또 이맘때쯤에는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어주느냐에 따라 그래서 기온과 다르게 체감하는 추위가 또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평년 이맘때보다는 2, 3도 정도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인 값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큰 추위는 아니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춥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전날보다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뭐 1, 2도 정도 선에서 낮은 곳도 약간 낮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평년값 웃도는 상황이고 그리고 낮에는 완전히 추위 풀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20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춥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침보다 낮은 좀 따뜻하고 낮보다 아침은 좀 서늘하고 춥다라는 정도의 일교차 큰 날씨에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 며칠 좀 갑작스레 확 추워진 느낌이거든요. 그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계절의 변화는 비가 알려준다라고 해서 비가 내리고 나서 좀 따뜻해지면은 그건 이제 봄비입니다. 그러니까 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 추위가 머무르고 있으면 여전히 겨울비의 형태인데 어느 정도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추워지지 않으면 이제 봄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빗줄기가 굵어지고 잦게 내리고 세차게 내리면 여름비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좀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가을비가 되는데 이번처럼 좀 저기압이 통과하고 난 그 후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가 머무르면서 이제 급습하면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그 원인으로 좀 추워지는 건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10월달부터는 이제는 해양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더운 날씨가 좀 급습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좀 확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가 한 차례 오고 나면서부터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겨울이 이제 계절이 이제 겨울로 다가가기 마련인 겁니다. 예. 아, 사실 이번에 폭염 때문에 가을이 좀 너무 짧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좀 아쉬움을 드러내는 분도 있는데 추위가 언제까지 갈지 또 이번 주말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추위가 언제까지 갈지보다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추워집니까라는 이제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왔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주말까지 오늘 낮부터는 평년보다 좀 웃도는 수준 전국 대부분 지역 20도 넘는 기온 보이고요.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의 기온이 유지가 됩니다. 낮 기온에 높게 오르면 요즘에도 볕이 좀 뜨겁기 때문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춥다라고 해서 이른 아침에 좀 나와서 좀 도톰한 옷차림을 했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좀 찬 공기는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볕이 뜨겁기 때문에 좀 약간 뜨거운 게 좀 느껴지는 그런 피부는 좀 뜨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제나 오늘보다도 기온이 좀 높은 상태에서 주말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추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아침 기온도 좀 지금보다 좀 높게 오르 는 상태가 그래도 11월 맞이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좀 추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옷차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과거에 통계청에서 기온별 적당한 옷차림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온별 옷차림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10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울코트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네. 이제 히트텍이라고 해서 이 안쪽에 입는 옷에서 좀 이제 발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옷을 좀 입기 시작할 때가 보통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기온이고요. 그리고 한 15도 아래에서는 이제 트렌치 코트라든지 점퍼가 등장하고 그리고 19도 안팎에서는 가디건도 이제 얇은 가디건 그리고 좀 얇은 니트 그리고 긴 소매 옷. 근데 20도가 넘게 되면은 좀 블라우스나 남방 같은 니트보다는 이런 소재의 옷들이 각 기온별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다양한 기온별의 기온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교차가 높게 나타나는 이 날씨에는 이 모든 옷들이 다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날씨가 하루 종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좀 일찍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쌀쌀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 아침 기온 분포만을 보고 뭐 코트라든지 좀 경량 패딩 정도의 옷을 입게 되면은 낮 동안에가 굉장히 많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낮에 또 나오시는 분들은 얇은 블라우스나 난방 정도의 옷을 입었다가는 늦은 퇴근길에는 또 추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온별로 나타나는 그 온도대이기는 하지만 얇은 옷으로 좀 여러 벌 껴 입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침 이른 출근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울코트나 경량 패딩보다는 좀 안에 얇은 옷들을 여러 벌 껴입어서 트렌치 코트 정도는 입고 나오시면은 좀 낮에도 어느 정도 적당한 기온별 옷차림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옷차림도 짚어주셨는데 사실 보통 이제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춥다라는 속설이 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올겨울 정말 춥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제 예년과 같은 그런 계절다운 계절의 날씨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완연한 이제 가을이 와서 보통 우리가 가을 짧아진다라고 해서 가을 만끽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맘때 가을이 와서 가을을 만끽해야 되는 그 시기에 자꾸 많은 분들이 겨울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계절이 계절답지 않기 때문에 좀 겨울 걱정부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상청에서는 매월 23일에 장기 전망이라고 해서 향후 3개월 동안의 날씨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일이니까 엊그저께 1월 달까지의 겨울 날씨의 예측 이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일단은 11월 달에는 평년과 좀 비슷한 가을 날씨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평년보다 낮은 수준의 겨울 날씨. 그리고 1월은 평년보다 오히려 높은 기온.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올 겨울은 춥지 않겠구나, 포근하겠구나. 왜냐하면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는 1월이거든요. 그런데 1월의 전망을 평년보다 높게 봤다라고 하는 것은 춥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거든요. 네, 하지만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 뭐냐면 뭐 일종의 좀 키로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균 기간 160 정도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160 언저리에 많은 분들이 분포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뭐 180의 키도 있을 수도 있고 140대의 키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을 냈을 때는 마치 이게 그냥 평균 분포 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 나타나는 기후 변화의 패턴은 뭐냐면 평년보다 높다 낮다라고 해서 평년 수준 안에서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날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변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도 뭐 1월 달에는 평년보다 좀 높은 수준의 날씨가 나타났다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한파가 한번 오다가 갑자기 날씨가 확 겨울답지 않게 따뜻해지는 그런 어떤 변동성이 큰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1월과 1월에는 라니냐라고 해서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라니냐가 나타났던 해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은 라니냐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가 찬 공기를 가져다주는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압 배치가 보통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높다라고 하는 말은 추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급습하는 추위가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기온 변동폭이 큰 그런 겨울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 절기상은 좀 가을인데 벌써부터 좀 겨울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때일수록 가을을 잘 즐겨야 되잖아요. 근데 단풍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쯤 좀 울긋불긋한 단풍이나 노란 은행나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민간에서 이제 단풍 예보를 할 때 올해 단풍 같은 경우에는 한 평년보다 한 3일에서 뭐 늦게는 일주일 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그래요? 이미 예보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청에서는 이제 단풍 예보를 하는 게 아니라 관측을 합니다. 실제 첫 단풍이 어디에서 들었는지 절정기에 달한 곳은 어디인지를 관측을 네. 하는데 첫 단풍이 늦어지긴 늦어졌죠. 보통은 9월 28일 정도에 설악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설악산에서 단풍이 나타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한 6일 정도 늦은 10월 단풍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단풍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산 정상에서부터 20% 정도 물들고 절정기는 한 2주 뒤쯤에 80% 정도가 물들어야 되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단풍이 잘 물들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기상청이 관측하는 21개 전국 그 단풍 관측망에서 12개 정도만 절정을 보이고 그 외 지역들은 지금 첫 단풍을 보이지 않은 지역들이 뭐 호남이나 뭐 예를 들면 속리산이나 팔공산이나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정상에서부터 20%가 물들지 않아서 네. 관측된 사진을 보면 울긋불긋이 아니라 초록초록입니다. 여전히 여름빛 같은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말 같은 경우가 원래 평년 이맘때에 한 호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단풍 절정기가 맞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마도 11월은 훌쩍 넘어야지만
절정기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이 절정기이지 단풍의 색깔이 울긋불긋 보이기보다는 좀 초록빛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맘때 또 찬 공기가 확장을 하고 비가 세 차례 내리고 나면 이게 낙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초록빛으로 물들기 전에 낙엽으로 질 가능성도 좀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한 달 전쯤부터 단풍의 절정기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드렸었는데 그럼 그 시기가 조금씩 좀 늦춰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풍이 첫 단풍이 물든다고 하는 것은 최저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많은 지역, 특히 설악산 같은 경우에도 5도 아래로 떨어지는 지역들을 9월 초에도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울긋불긋 물들다고 하는 것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침 기온도 떨어지지도 않고 낮 기온도 올라가는 그런 포근한 날씨 속에 좀 엽록소 분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좀 단풍의 분해라든지 그리고 첫 단풍이나 절정의 시기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실제 과거 1990년대에 비해서 연평균 기온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단풍이 물드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9월의 상승 기온 그리고 10월의 상승 기온 모두 다 거의 뭐 1도 안팎으로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풍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런 기온 변화가 계속해서 좀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단풍의 시기는 좀 더 늦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거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단풍 나무의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태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염려가 좀 우려됩니다. 네, 그러면 단풍 보러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에게 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뭐 꼭 울긋불긋해야지 단풍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맘때면은 그래도 산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산악사고의 30% 정도가 가을철에 몰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만큼 산을 찾는 행랑객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좀 주의하기 위해서는 평지보다 지금 평지 같은 경우에도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근데 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지보다 기온이 더 낮은 상황에다가 해가 금방 지기 때문에 기온 변화에 굉장히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산을 오를 때 오르는 어떤 시간에 대한 적절한 계산이라든지 그리고 옷차림 그리고 왜냐하면 낮에는 산도 덥기는 덥거든요. 근데 그때 난 땀으로 인해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벌의 옷도 좀 잘 챙겨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체력에 맞는 어떤 등산 코스를 정하는 것 그리고 산에 오르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고 또 체력에 맞게 하는 그런 건강을 좀 챙기시는 것도 좋겠고요. 요즘에는 산악사고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만일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위치한 어떤 이정표라든지 국가가 지정해놓은 지정 그 번호표를 좀 확인을 해서 만일에 산악사고를 맞이했을 때도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미리 대비사항을 해주시고 산을 오를 때는 뭐 등산화라든지 그 넘어지지 않는 그런 스틱들을 활용을 해서 좀 안전장치를 잘 착용하고 오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등산 즐기시고 단풍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